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7명의 원로 의원을 새로 추대했습니다. 2016년 추대했던 원로 의원 18명을 포함해 원로회는 모두 25명이 됐습니다. 원로 의원을 대상으로 명사 추천을 위한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어제 오전 일원동 법룡사에서 2차 원로 추대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추대된 원로 의원은 적조 스님과 명우 스님, 도문 스님, 육문 스님, 성일 스님과 영운 스님, 묘순 스님 등 7명입니다. 이로써 전국 비구니회 원로회는 지난 2016년 추대된 18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됐습니다. 원로회 의장 명성 스님은 수석 부의장 수연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원로 추대를 축하했습니다. 명성 스님은 원로회는 비구니의 청정 수행과 포교를 경책하고 길을 제시하는 책무가 있다며 이 시대 선지식이 되도록 애정으로 살펴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매우 혼탁합니다. 한 여름 열기 속에 청량한 연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비구니 원로 스님들이 향기로운 가르침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대와 11대 전국 비구니 회장을 역임한 명우 스님과 육문 스님은 꽃과 향을 올리며 원로 추대를 불전에 고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장 봉각 스님은 지난 집행부에 이어 12대 집행부에서 2차 원로 추대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원로 추대에 이어 명사 법궤 품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원로 스님을 모신 또 1차의 원로로 모신 모든 원로 스님들이 그 본사를 통해서 명사에까지 이르시도록 저희들이 오늘 이후로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도와 신도 등 사부대중의 축하와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혼탁한 물을 맑히는 명주가 되겠다며 한국불교 승가의 두 날개로 세계 불교 속에서 이부 승가의 원만한 모습을 드날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2차 원로 추대식을 거행함으로써 한국 비구니 승가는 다시 한번 부처님 정법을 수호하고 대한불교 조계종단의 한쪽 날개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발언합니다. 이어 전국 비구니회는 지난해 명사로 추대된 11명의 비구니 명사에 이어 원로 의원 중 명사 법궤 품서를 위해 추대위원회를 열고 추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명사 추대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추천 서류 검토 후각 교구 본사를 통해 명사 법궤 품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